안녕하세요, 아쿠아팁입니다. 이번 영상은 그 수조의 pH 측정과 암모니아 측정기에 대해 암모니아 측정기 설치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. 수조의 pH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. pH 측정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뭐 기계로 수시로 물로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, 종이 같은 거에 측정 종이에 수조에 물을 떨어뜨려서 뭐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데,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암모니아 측정기와 pH 측정기를 어항에 이렇게 아예 붙여놓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수시로 어항을 불 때마다 그 수조의 물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지금 설치하고 3일이 지나서 촬영하고 있는 건데요. pH는 7.4 정도에 있고, 암모니아는 세이프 0.02ppm에 있습니다. 수조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뜻이죠. 네, 저는 먹이 급여를 그 냉동짱구, 그다음에 냉동 물벼룩을 주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갈아주면서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아예 설치하고 보면 수시로 그 수조의 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한 세트에 15,000원인데, 뭐 14,000원에 판매하는 것도 있고 해외 직구도 있습니다. 이렇게 이 정도 가격에 붙여서 6개월 정도 사용하면은 여러 가지로 수질도 좋고 괜찮은 그런 보인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수질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한다면 아주 쉽게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암모니아가 이제 좀안 좋게 된다면 그 수조의 물갈이야 수조 안에 뭐 변이나 이제 물고기 변들로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똥으로 이제 수질이 암모니아 수치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, 먹이 과다 급여 때문에도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고, 그다음에 또 pH도 이제 환수와 그 박테리아제 사용을 통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